북한 목선이 강원도 동해 삼척항까지 그대로 들어왔다. 군이나 경찰이 해경이 발견한 것이 아니고 주민이 발견해서 신고했다. 신고했는데도 출동하는데 1시간 가까이 걸렸다. 이런 사실을 군 당국은 제대로 국민에게 알리지 않았다. 심지어 목선을 폐기했다고 처음에는 얘기했는데 알고 봤더니 그대로 보관돼 있더라. 도대체 어디까지가 사실이고 어디까지가 진실인지 국민은 정확하게 알 길이 없을 정도로 군 당국의 설명과 해명은 갈팡질팡했습니다. 결국 이낙연 국무총리와 정경도 국방부 장관이 국민에게 고개 숙여 사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목선이 입항할 때까지 아무런 제지가 없었다는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합동조사로 모든 진상을 밝혀내겠습니다만 지금까지 드러난 것만으로도 국민들께 큰 심려를 드렸습니다. 그 점에 대해 깊게 사과드립니다. 조사 결과는 국민께 투명하게 공개하고 잘못한 사람들에게는 엄정하게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또한 경계 체계와 장비와 태세 등의 문제를 신속히 보완해 그런 잘못이 다시는 생기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6월 15일에 발생한 북한 소형 목선 상황을 군은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으며 국민 여러분께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군의 경계작전 실태를 꼼꼼하게 점검하여 책임져야 할 관련자들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문책하겠습니다. 네, 당연히 사과할 수밖에 없는 사안이긴 합니다만 앞으로 또 어느 정도까지 진상이 밝혀질 수 있을지 김병민 경희대 겸임교수, 박창환 장한대 교수, 윤춘호 SBS 논설실장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 어서 오십시오. 이낙연 총리, 정경두 장관의 사과는 뭐 예상됐던 것이라고 볼 수는 있는데 이 사과를 보면 이제 본격적인 조사를 시작했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건가요? 그 국방부에서 지금 조사단을 이제 편성을 해서 예. 한 일주일 정도 예정으로 지금 조사를 벌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 일주일 정도면 이제 정확한 군 차원에서의 조사 결과가 나올 텐데 문제는 이제 군에서 그렇게 조사 결과를 일주일 후에 내놓는다고 해서 지금 국민들이나 언론에서 제기하고 있는 이런 문제들 그런 것들에 대한 국방부 차원의 해명을 정말 믿을 수 있겠느냐.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국회 차원에서의 뭐 진상조사, 예를 들면 청문회가 됐든 여러 가지의 그런 논의들이 있을 것 같고요. 예. 또 한 가지는 이번 건 관련해서는 이제 최고 책임자라고 할 수 있는 정경두 국방장관의 거취 문제도 당분간 계속 거론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경두 장관에 대해서는 자유한국당이 특히 사퇴를 요구하고 있는 거죠? 오신환 바른미래당에서요. 예, 원내대표가 예. 이제 이야기를 했고 오늘 이제 나경원 대표도 관훈 토론에서 이 부분을 언급을 했기 때문에 강릉 삼척에서 이루어진 일들이 이제 여의도로 불꽃이 옮겨올 것 같아요. 예. 우리 김병민 교수님은 이제 정부가 사과를 하긴 했는데 국방부 처음에 통일부도 표류한 어선이라고 표현을 했고 말이죠. 그런데 어쨌든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하나 확인을 해보니까 다 사실이 아닌 것으로 네. 드러났어요. 이건 우리 군당국의 경계태세뿐 아니라 국민을 상대하는 자세에도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그렇기 때문에 이낙연 총리의 발표가 상당히 늦은 것 아니었냐. 사실상 많은 국민들 그리고 지금 현재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뿐만이 아니라 거의 모든 정치권에서도 군 기강회의, 이 경계태세가 완전히 뚫리게 된 것에 대한 비판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 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사실 가장 큰 걱정은 많은 국민들 입장에서는 대한민국 안보에 한치 흔들림도 없어야 된다는 거에는 모두가 다 똑같이 동의하고 있을 건데요. 얼마 전에 정경두 국방장관이 주요 지휘관이라면서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네. 국민의 기대에 어긋나는 상상하지 못한 일들이 자꾸 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군의관이 지문을 조작해서 출퇴근 시간을 조작하기도 하고 정비가 실수해서 천공 미사일이 날아가기도 하고 지금 현재 군이 갖고 있는 총체적인 기강회의 문제를 바로잡지 못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국민들께 실망을 줄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를 바로 얼마 전에 했거든요. 근데 지금 실제로 북한의 목선이 넘어오는 과정에서 이것들을 대한민국 군이 아무도 알지 못했던 것이고 이걸 국민들에게 설명하는 과정에서도 정확하게 사실관계에 대한 브리핑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 못했고 또 지금 사실 여러 가지 의구심 중에 제일 큰 것은 이 네 명에 대한 귀순 동기조차도 명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 때문에 예. 이 모든 것들에 대한 총체적인 화살이 결국은 국민에 대한 군의 신뢰 부족으로 이어지는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네, 네 명 중에 두 명이 귀순을 원하는데 가정 불화 그리고
이 대한민국의 영화를 시청하고 그것 때문에 적발이 됐고 그래서 귀순을 결심했다라고 하는데 네 명 중에 두 명은 귀순을 원하고 두 명은 또 북한으로 돌아가길 원하고 이런 부분도 뭔가 석연치 않다. 합심조가 보다 철저하게 조사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네. 박 교수님은 이번 사안 어떻게 보고 계세요? 참 속담에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2012년에 노크 귀순을 경험을 했지 않습니까? 네.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98년도에는 북한의 잠수함이 어민들 그물에 걸려가지고 이게 발견된 사례도 있어요. 그러니까 소 잃었으면 좋다 이겁니다. 그럼 외양간 고쳐야 되는데 왜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되는지에 대한 국민들의 답답함이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번 사건에서 저희 국민들이 또 한 번 충격받은 거는 작은 목선입니다. 작은 목선이다 보니까 사실 레이더라든지 이런 군의 그 감시 장비로 체크가 안 될 수도 있어요. 설사. 그렇지만 이미 신고가 들어간 상태, 그 이후에 국방부의 대응은 너무나 실망스럽습니다. 예. 예를 들어 1시간 뒤에 출동 도착을 했다던가 군경이 그리고 무엇보다도 축소 은폐되는 부분 이런 부분은 우리가 안보 문제도 그렇고 그다음에 국정의 지금 문재인 정부의 국정이라고 하는 게 국민들과의 소통이 기본 아니겠습니까? 좀 그런 점에서 어느 부분에서 도대체 축소하고 사건이 은폐된 부분이 있었다라면은 이런 부분이야말로 우리 안보당국의 굉장한 그 저는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예. 뚫릴 수는 있어도 알고 난 다음에 대처가 너무나 정말 안이하고 실망스러웠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조사가 저는 집중적으로 좀 더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도 있습니다. 네, 여기 세 분의 이야기를 들어봤는데 크게 의견 차이는 없으신 것 같고요. 정치권도 적어도 이번 사안에 있어서만큼은 비슷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여야가 비슷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군이 아무런 대응을 하지 못했다는 점은 어떤 변명의 여지도 없습니다. 그 진상을 밝혀내어서 국민 앞에 소상히 보고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철저한 내부 조사를 통해서 뼈를 깎는 자성으로 엄중하게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낸시 펠로시 의장이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1년 동안 대한민국에서 일어난 것은 북한의 비핵화가 아니라 무장해제만이었다. 결국 그것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 이번에 북한 목선 사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안보 완전히 저는 이제는 파탄 났다고 생각을 합니다. 외교 안보 라인 즉각 교체해야 됩니다. 코미디 영화에나 나올 법한 황당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해상 방위에 구멍을 낸 군 당국이 거짓 브리핑을 사실을 은폐하고 조작하려 했다는 것입니다. 경계에만 구멍이 뚫린 것이 아니라 양심에도 큰 구멍이 뚫린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 사태에 대해 분명히 책임져야 합니다. 정경도 국방부 장관부터 해임하기 바랍니다. 예, 야당의 반응이 한층 강경하긴 한데요. 기본적으로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는 윤 실장님 9.19 군사합의, 지난해 이루어졌던 군사합의가 결과적으로 우리의 경계태세, 안보망에 구멍을 낸 것 아니냐, 이제 이런 식의 공세를 펴는 것 같아요. 그런 공세를 펴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상당히 근거가 있는 공세가 됐어, 이번 건으로 해서. 왜냐하면 이제 9.19 남북 군사합의라고 하는 것이 기본적으로는 이제 남북 간의 화해 무드에 기반을 두고 있고 그다음에 긴장이 너무 고조되어 있는 이 남북 간의 이 대치 지점에서의 우발적인 군사적 충돌을 막자고 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진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러한 조치들이라고 하는 것이 자칫 나라를 힘이 아니라 대화로 지킬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잘못된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야당의 일관된 주장이었는데 이번 건을 두고 보면 확실히 구멍이 뚫렸고 구멍이 뚫린 뒤에 말을 하는 것을 보면 거짓말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거짓말을 하는 이유가 혹시라도 남북관계에 부담을 주는 것을 군이 알아서 미리 알아서 그냥 톤다운 하려고 한 게 아니냐라고 하는 의혹을 사고 있는 거죠. 예, 바로 그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자유한국당의 주장에 대해서 뭐 정치 공세다 이렇게 볼 것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 안보망에 우리의 국방에 태세에 문제는 없는 건지 한번 점검하고 아까 박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거 당연한데 고치려면 확실하게 고쳐야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를 국민들로부터 좀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이번에 좀 확실히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이미 이전에도 우리 비무장지대에서도 노크 귀순, 대기 귀순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2015년에도 있었고 2018년에도 있었고요.
북한군 병사가 우리 초소까지 와서 노크를 해서 귀순 의사를 밝혔고 그때까지 우리 군 당국은 전혀 그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 그때도 정치권에서는 우리의 국방태세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지 상당히 강하게 정부를 몰아붙였습니다. 예, 동부전선 언제 뚫렸습니까? 뚫렸다라고 지금 저 말씀을 철책을 하셨는데 철책을 넘어서 언제 왔습니까? 지난 10월 6일 날 10월 2일 날 지난 10월 2일 날 동부전선 쪽에서도 한 명이 그 예. 소초 그 CCTV에 발견이 돼서 이 보고를 의장님은 언제 받으셨습니까? 뚫렸다는 걸. 그 신병을 인수했다는 사실을 그 당시에 바로 받았습니다. 적의 군인이 우리나라의 철책을 뚫고 군부대 아니든 밖이든 군부대에서 잡혔는데 뭐 진돗개든 뭐든 하나도 경계 발령은 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신병이 인도됐으니까 아무런 문제가 없었던 겁니까? 그 당시에 그 귀순 의사를 표명을 한 것으로 제가 들었습니다. 그 이상의 경계 강화 조치는 하지 않았고 컨트롤 타워가 무너진 것입니다. 이에 대한 심각성을 깨달으라고 제가 지적하는 것입니다. 책임을 통감하지 않습니까? 이 상황 그 책임을 통감합니다. 네, 김광진, 김재은 당시 야당 의원이죠. 상당히 강하게 정승조 합참의장을 몰아붙이는 모습이고 정승조 합참의장의 말은 상당히 속도가 느리죠. 할 말이 별로 없는 듯한 그런 느낌을 주는데 당시에도 국방부 장관은 결국 대국민 사과를 해야 했습니다. 국방부 장관으로서 깊이 사과드립니다. 이번 귀순 사건을 분석해본 결과 명백한 경계작전 실패와 상황보고 체계상 부실이 있었습니다. 또한 적시에 정확하게 알려드리지 못하여 국민 여러분께 혼선을 빚게 해드린 점도 있었습니다. 김명민 교수님, 비슷해도 참 정말 비슷하지 않습니까? 당시 해명이요. 조금 전에 보게 되면 합참부장이 CCTV 이야기 끄집어냅니다. 예. 그러니까 노크 기술은 인정하지 않는 것이고 처음에는 CCTV를 통해서 발견했다고 했지만 결국 상황 정황들을 다 종합해보건대 노크 기술이었다라고 정정할 수밖에 없게 되는 상황이었고 김관진 장관이 나서서 사과한 뒤에 이 줄줄이 책임자에 대한 문책이 있을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죠. 당시가 2012년 이명박 정부 말기였고요. 그로부터 두 달 뒤면은 이 대통령 선거가 있었던 바로 그 해입니다. 그러다 보니 당시 야당 입장에서는 이 보수 정당이 가지고 있는 투철한 안보관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안보관을 가지고 있는 정부에서 이렇게 철칙이 뚫릴 정도로 아무것도 몰랐냐라고 맹공을 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을 우리가 목도하고 있는 것이고요. 지금은 정반대의 상황으로서 문재인 정부가 9.19 군사비를 바탕으로 모든 것들의 평화가 왔다. 사실은 9.19 군사비 핵심은 당시 작년도에 종전선언을 하고자 했지만 종전선언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군사비를 바탕으로 종전에 준하는 수준까지 우리의 평화가 왔다고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 얼마 전까지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하는 북한의 모습에서 우리 군이 제대로 된 안보태세를 보여줬는가에 대한 국민적 불안감이 있는 거거든요. 여기에 이 안보태세에 대한 목선으로 인해서 완전히 대한민국 경계가 허물어진 것 아니냐라고 반대로도 야당은 공세를 취할 수 있는 것이고요. 여기서 종합해 볼 수 있는 건 대한민국 안보를 지키는 일에는 여야가 없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여기에 대한 총괄적인 분명한 진실규명, 거기에 따른 책임 문책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삼척 지역 주민들은 그런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게 목선이기에망정이지 만약에 간첩선이나 무장침투선이었다고 한다면 우리의 안전은 어찌 될 뻔했느냐 이렇게 불안해하고 걱정도 하시고 그럴 텐데 말이죠. 우리 박 교수님 혹시 보태실 말씀 있으십니까? 뭐 똑같습니다. 우리가 안보를 중요시 여긴 정권에서도 철망이 뚫렸습니다. 그러면 평화를 강조한 정권에서는 안 뚫리냐? 그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안보를 외친다고 해서 평화를 외면해서는 안 되고 평화를 외친다고 해가지고 안보를 외면해서는 안 되는 거죠. 좀 그런 점에서 안보와 평화 문제에 여야가 있을 수 없다. 저는 한 목소리로 대처해야 된다고 봅니다. 박 교수님 말씀이 아주 인상적입니다. 안보를 외친다고 해서 평화를 외면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또 평화를 강조한다고 해서 안보를 등한시해서는 안 된다. 예, 알겠습니다. 국방부가 철저하게 조사를 해서 과연 어떤 일이 있었는지 국민에게 낱낱이 공개하고 책임질 사람은 책임져야 하고요. 국방부 장관의 책임론을 야당이 자유한국당이 강력하게 제기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또 어떻게 정리할 것인지 그 부분도 관심을 갖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